녹음 되는 중이야? 들어오나요? 한번 마이크 테스트 한번 가볼게요. 라. 네. 예, 들어옵니다. 그래서 소개는 못하고 게시판에만 들어옵니다. 예, 네, 남성의 발기는 개개인의 사상과 결심에 상관없이 예, 별도의 들어옵니다. 권리로 라. 자. 기가 썩는 것 같아. 어, 예, 좋아요. 야, 있잖아. 독자 게시 그 네. 갤러리가 생겼더라고 딴지에. 근데 아, 갤러리가 있어? 그 프로디지란 사람이 예. 자기 이렇게 상반신 누드로 누드 갤러리에 올렸어. 네. 왜? 너랑 똑같아. 예, 안경까지. 예. 너 뿔테 안경 있잖아. 없다. 아, 있지. 나, 아 근데 나 항상 너, 얘기하는 거지만 나는 상반신에 털이 없다니까. 야, 그게 팔 다리만 있어. 팔 다리만. 지난 너 상반 팔 상반 너 지난번에 너 유두 얘기할 유두 가리개. 뭐 그거 할 때 젖꼭지 털 때문에 안 붙는다고 얘기했지. 웃기려고 한 소리지. 아 나 진짜. 아, 나 깜짝 놀랐어. 아 그리고 사실 저 사이즈만 보면 껄림이 나보다 한 수 위지. 무슨 소리야. 없어. 지금 저 눈 뜨고 있네. 아니, 포아이구만 포아이. 아, 눈이 부리부리해요. 이거 돌출되어 있어요. 수술 받으셔야겠네. 야, 다 벗어봐. 아, 저 괜찮아요. 넌 괜찮지만 새로미가 괜찮지 않잖아. 너씨 배려하는 마음이 없네. 다 벗어봐라고 얘기하면서 거기다 새로미를 그래. 넣은 거야 또. 아, 그래, 아이 또 우리끼리니까. 아, 그래. 나 진짜. 미안해. 자, 녹음 중입니다. 그래. 예. 자, 이거 제가 어떻게 편집할지 몰라요. 조심 마세요. 너 귀찮아서 대충 할 거잖아. 새로미 생각해라, 니네들. 어? 가겠습니다. 사람이 그러시오? 형이나 해, 형이나 좀. 서론을 길게 가도 재밌겠다. 우리 그래. 얘기 계속해요. 이거 뭐 분량 나오겠는데 이거 갖다가. 그러니까 이거 합시다. 어, 합시다. 귀가 썩는 것 같지만 중독성 있는 방송. 나 아직 못 찾았어. 막혔을까고? 귀가 썩는 것 같지만 중독성 있는 방송. 졸라 재미있지만 주변에는 말할 수 없는 방송. 그래서 소개는 못하고 야이씨 다시 한번 시그널 깔아주시네요. 아, 다시 합시다. 예. 귀가 썩는 것 같지만 중독성 있는 방송. 졸라 재미있지만 주변엔 말할 수 없는 방송. 그래서 소개는 못하고 게시판에만 글을 쓰는 방송. 메이저가 될 생각도 없고 돼서도 안 되는 방송. 가능한 게 거의 없을 걸. 와우. 본격 재능 낭비, 트래핑 낭비, 인생 낭비 팟캐스트. 가능한 게 거의 없을 걸 루지르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세상에는 쓸데없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방금 여러분들은 쓸데없는 인생 낭비의 길로 접어드셨습니다. 그렇지만 궁금해서 못 참고 계속 들으실 거라면 우선 병신력 충만한 진행자들 소개를 받으셔야 할 겁니다. 먼저 세상의 모든 가능성을 다 가진 남자 빡가능이 예. 나오셨습니다. 빡가능입니다. 가업거래에서 위법행위, 부정, 유해, 악취, 오남용을 맡고 있는 팟캐스트에 떠오르는 기능 자, 기능 불능 고자 오뚜기 3분 난자완스 빨대 빡가능 인사드리겠습니다. 난자완스가 뭐예요? 그 소고기 나팔관으로 만드는 거 아니에요? 몰라요. 나팔관이면 귀야 귀? 너 있잖아. 네. 가업거래에서 이런 걸 맞는 게 아니라 넌 모든 방송에서 이걸 맞잖아. 아니에요. 하이피델리티에서도 너 똑같아. 네, 그러진 않아요. 포지션이. 얼마나 제목이래요. 성인 군자인데요. 거의 뭐 자기 복제 수준이에요. 그렇죠. 네. 그리고 야 하이피델리티에서 한 개그 우리한테 없으지 마죠. 이제 안 써요. 여기가 메인이 될 것 같아요. 자, 어쨌거나 제 별명이 빨대가 됐습니다. 네. 아, 빨대 끝에 보면 빨아먹으라고 이거 번데기처럼 주름 잡힌 네. 부분 있잖아요. 네. 꺾이지 않습니까? 네. 여름이 되니까 이 빨대처럼 제가 축 늘어져서 꺾여 있어요. 그래. 아 벌써 앵고 났습니다. 올해 나이 23인데 아, 이 속도로 방송하면 점점 제가 23살 계속 애가 망가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나는 네. 너클볼로한테 너무 많이 맞는 것 같아 네가. 애가 갈수록 지능이 떨어지는 게 맞아서 그러는 것 같아. 매 맞는 안에 증후군이 얘한테 보여. 저한테 좀 있어요. 많이 맞다 보면 충동성 억제가 좀 안 되고 나와서 지랄을 한단 말이야. 제가 지금 그런 모습의 전형이잖아. 그리고 너클볼로의 소나기에서 못 벗어나. 계속 돌아가. 파블로브의 개처럼 그냥 쳐 맞으면서도. 네. 그렇죠. 아 파블로브의 개는 또 다른 거고. 아, 네. 자 다음으로 세상의 모든 불가능. 아이씨, 세상의 모든 불가능함을 알고 싶어하는 남자 거의 없다님도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거의 없답니다. 네. 병신 방송에서 정색 빨고 진짜 연애 상담하다가 네. 완전 병신 됐어요. 그렇죠. 병신 중에 상변신 됐다. 나는 근데 정말 진짜 죄 없이 죽어갈 똘똘이가 너무 불쌍했을 뿐이에요. 정말. 아니 봐요 빡가는 같은 애들은
구슬 받고 돌기 받고 헬멧 씌우고 어? 껄림처럼 안 서는 형님들은 약처 먹고 수술해서라도 억지로 일으켜 세우는 판에 왜 건강하고 잘 서는 똘똘이를 죽이냐고 이쯤 되면 이 딸권 분리의 원칙 재창해야 됩니다. 그래요. 개인의 사상이나 결심에 상관없이 이 발기는 별도의 권리로 존중받아야 된다. 딸권 분리의 원칙을 이게 헌법 우리가 보장시켜야 되는 거 보면 이 태아를 인격으로 칠 것이냐 말 것이냐처럼 그렇죠. 꼬추도 발기되는 순간 그렇죠. 인격인 거예요. 독립된 인격으로 그렇죠. 얘기도 할 수 있고 만져줄 수도 있고 이렇게 네, 같이 그렇죠. 그래요. 다음으로 본격 가업거래 애무새 박세롬이도 나와 있습니다. 박세롬이 이거 박수 쳐줘야 돼요. 이제 이번 주에 본격 이제 불쌍한 빼고 그렇지 전혀 불쌍하지 않아 이제. 네 안녕하세요. 네 며칠 전에 제가 영화를 하나 봤는데 네. 그 영화는 이 글귀로 시작합니다. 여자에게는 세 명의 남자가 필요하다. 예. 한 명은 모험과 재미를 위해, 한 명은 활발한 대화를 위해, 그리고 나머진 좋은 운동을 위해. 좋은 운동을 위해. 그거는 조금 이따 나와요. 네. 영화 여주인공은 한 명으로 3인분을 해결하더라고요. 네. 근데 여기는 세 명이 있는데. 네. 제가 세 번째 걸로 네, 도와드리겠습니다. 예. 위험해지고 있어요. 한 번 더 욕을 드셔야 되나 봐. 근데 박세롬에겐 이미 뭐 세 명 정도가 아니라 수십 명 있죠. 아 그렇죠. 줄 서 있어요. 줄 서 있어요. 수많은 박세롬 형제들이 호시탐탐. 제가 알고 있는 박세롬이를 위한 대화명이 박세롬이님 있죠. 세롬이 사랑님 있죠. 뭐 아 그렇죠. 네, 뭐 줄줄이에요. 또 그분들의 똘똘이까지 합치면 숫자가 더블로 늘어나는 거잖아. 그걸 인격으로 생각했을 땐. 네. 어쨌든 이 안에서는 하대 받고 있는 박세롬이 인사 올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상 모든 아리송에 도전한 남자 딴지 라디오의 공식 장몽골 장몽골이죠. 나이 새끼들 꽈리꼬추죠. 네. 아무리 그렇게 해도 장동건이 변하지 않는 그럴 걸 인사드리겠습니다. 뭐 그래요. 네. 네. 그 벌써 우리가 10회를 달려가고 있는데 네. 진짜 이거는 예상도 못했던 선전이에요. 10회 기념으로 오늘 오프닝은 저기 뭐야 딴지 게시판에 글 올려주신 분 있어요. 발기 벤야민이라는 분이 이름 괜찮네요. 내 안의 계절씨를 깨우는 방송이라는 글을 올려주셨는데 이게 아주 저희 오프닝에 딱 맞아서 한번 써봤습니다. 네. 저희 발기 벤야민처럼 저희 방송 소개하는 이런 사행시 지어주시면 저희가 앞으로 저희가 매번 짜내기도 힘드니까 오프닝에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그리고 어저께 박세롬이님한테 쪽지로 뭐 대화명을 밝히지 말아달라고 닉네임을 밝히지 말아달라고 하신 라이브 오렌지 파더라는 분이 라이브 오렌지 파더 네,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근데 근데 이분 되게 재밌는 게 게시판에 세롬이님 쪽지 보냈어요. 깠어. 근데 그 사연에 쭉 읽어봤거든. 우린 고민 상담 프로잖아. 그렇지. 고민이 없어. 그러니까 내용이 뭐냐면 군대 빠구랑 선임. 빠굴 다음 주 바른말 고운말 빠굴 왕. 인도 빠굴 제국이 있었죠. 근데 빠구랑 선임을 따라서 그 행태를 배운 이 경희대 국문학과 후임이라고 보니까 이거 내 선배야. 아무튼 그 후임이 군대 있을 때 다방 언니들과 육몽둥이 잔치를 벌린 이야기를 보내주셨어요. 근데 잔치를 벌렸다로 끝났어. 예. 아 진짜 뭐 이쪽에 자기 자랑이죠. 그러니까 뭐 우리가 해결해줄 고민이 없어요. 그 잔치의 내용을 뭐 어떻게 서술하고 그렇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단지 그냥 사연 읽고 끝낼 수가 없잖아. 우리가 컬트쇼도 아닌데. 그렇지. 네. 라이브 오렌지 파더님 다음부터는 꼭 사연에 고민을 담아서 좀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정성만큼은 저희가 그럼요.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기 이런 분 또 한 분 계세요. 실험요정이라는 분이요. 글을 올리셨는데 가업과 게시판에 익명글 작성 안 되나요? 라고 글을 올렸어요. 네네네. 그럼 이미 다 까진 거잖아. 자, 요 얘기는 바로 우리 2주의 뒤치기로 넘어가서 이어가 보죠. 슝. 2주의 뒤치기. 예, 2주의 뒤치기 거의 없답니다. 2주의 뒤치기도 간단하게 사연들이 점점 재밌어지고 있어요. 제가 굳이 고를 것도 없어서 저번 주 저희 고민 흥신소에 사연 주셨던 분 계시죠?
치즈파니님. 아, 목소리 고운 분. 아 그럼요. 목소리가 아주 비단결 같이. 섹시했어요. 재즈 보컬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아 그러게요. 이분이 이제 고민행진소 들으시고 아 만족감에 몸을 부르르 떨면서. 아 부르르. 아 글을 남겨주셨습니다. 니네 다 죽일 거라고. 네. 죽일 만큼 좋았다는 얘기지. 그렇지. 야, 죽여줬다. 야, 이 영화 어때? 죽여. 죽여. 야, 이 음악 어때? 죽여. 제일 좋아하는 거 뭐라고? 스캔. 아 참 치즈파니님은 이제 그냥 우리랑 야자특기로 하셨나봐요. 네. 계속 그냥 반말 까시더라고요. 바로 뭐 업다님 지구본. 네. 나한테 바로 지구본. 너 죄수 없어. 빡가능 넌 죽일 거야. 좋습니다. 밤길 조심해. 장몽골은 이미 죽어 있다. 그래요. 계속 죽어 있어요 저는. 아니 뭐 장몽골님은 이미 남자로서 죽어 있죠. 그래. 근데 그 밑에 많은 분들이 댓글로 아 그런 말은 됐고 더빙 언제 하실 거냐고. 이거 봐요. 시지파이님 저희가 고민해서 딱 하자마자 수많은 남자들이 답글을 달고 있잖아. 난리 났어 지금. 이번에 공개 방송 오시면은 자리를 따로 만들어 드릴게요. 아, 그럼요. 예, 자리를 만들 조명까지 거기다가 해드리겠어요. 특별 게스트 핀 조명 써가지고 오시기만 한다면 저희가 한번 모셔서 더빙하는 거는 실제로 전람 한번 시켜봐야겠어. 야동 한번 뿌려놓고 이분의 상황 묘사를 한번 지켜보는. 아, 그래요. 그렇지. 그리고 효과가 들어가지 않은 목소리도 저희가 한번. 그리고 저희가 만 원씩 걷어드릴 테니까. 아 좋다. 우리 번역 좀 해달라고 손바닥씩 들고 왔어요. 쏠쏠한 용돈벌이가 되실 거예요. 네, 네. 저희 뭐 벙커에 남는 부스 많으니까 언제든지 네. 편당 5만 원. 네. 빡가능이 크게 인심 써서 6만 원까지 드린대. 아, 예. 그러니까. 그날 오시서 돈 벌면 그 돈이 범람할 거예요. 네. 엄청 벌릴 거예요. 그러니까 너클볼로도 줬을 걸. 단 이제 저희가 이제 번역하는 장르는 좀 여러 사람들 좀 대중적인 장르가 가야 되니까 스캣은 좀 그렇죠. 네, 파니님이 즐기시는 스캣은 저희가 그건 너무 매니아적이에요. 그럴 수 없고. 아 그리고 저희 방송 나가자마자 심지어는 어떤 남성분은 파니님한테 댓글로 사랑 고백을. 야 전투 사령관이라는 분이 야, 이거 봐. 제 이상형이십니다. 방송 나갔다 스타 됐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 저는 키 183 몸무게 83, 83년생입니다. 이야, 좋네. 좋네. 신태 스펙이 아주 좋아요. 좋아요. 취미 자전거 타기 쫄바지 예우가. 허벅지 탄탄하겠네요. 하체도 괜찮고. 아 그렇죠. 카톡 아이디 쪽지로 보내주시면 사랑합니다. 그 외에도 너무 많은 분들이 파니님 목소리 너무 좋다고. 아, 좋죠. 그러니까. 아 저희가 효과를 넣었는데도 너무 좋다고. 원소스가 워낙 좋으니까. 그렇지. 원판 불변의 법칙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무튼 파니님은 저희 방송을 향한 뜨거운 애정 감사드립니다. 후지지 말입니다라는 분은 박세롬에게 반말로 수줍게 친다래처럼 고백해 주셨어요. 박세롬이 봐라라는 글에서 날 지켜주시기 위해 네가 언급 안 해준 거는 고맙지는 않은 것 같다라고 하셨는데 마지막에 쳇. 아이 중요해요. 이게 전형적인 친다래식의 사랑 고백이죠. 이런 거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아 이것도 먹혔어. 자 아브라사스님 또 큰일 났습니다. 이 지금 이 세 번 세 개의 세 종류의 애정 공세가 지금 아브라사스님의 꾸준한 애정 공세 그리고 지금은 사라졌지만 캐나다 브랄님의 저돌적인 변태성의 애정 고백 공세. 그리고 이제 근데 그 캐나다 브랄님은 박세로미인지 표죠. 박세로미 씨가 남자친구 있다고 한 순간부터 아예 안 보여요. 사라졌어요. 안 보여요. 그리고 뭐 이제 친데레 공세까지 나왔어요. 네. 흥미로운 건 박세로미가 또 반응을 하고 있다는 거. 아브라삭스님 저 캐나다 브랄님 없어진 이후로 맘 놓고 계실 텐데 또 나왔습니다. 그래요. 날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게시판에 아흔님이요. 네. 저번 방송에서 그 케냐 그거 나왔잖아요. 네. 케냐에서 크다는 건 아마 빡가는 다리만한 거일 텐데. 내 다리가 1m가 넘는데 사람 1m가 넘으면 허리에 가마요. 야, 니키가 옷을 만들겠다. 니키가 160인데 어떻게 다리가 1m가 넘어? 저 통증까지 1m지. 아 보통 책상 높이가 1m인데 아 대단한데요. 그래서 빡가능이 서서 일을 하잖아. 남들 앉아 있는 거에서 아무튼 뭐 어디가 있는 겁니다. 감히 빨대 주제에 흑형한테 덤비냐고. 아 일침 주셨습니다. 저도 머리는 흑형이에요. 머리만 흑형이죠. 머리가 음모지 그냥. 네 뭐 그 이거 이거 외에도 저희 그 이제 저희 공개 방송 드럼 연주자 지원해 주신 분이 계셔서 제가 연락을 드렸고요. 네. 지금 기타 자리 아직 공석입니다. 그리고 그리고 귤로님께서 제 바람 소리가 좋다고 또. 예. 야.
야, 공감각 심상에 저절로 떠오르네요. 네, 야, 이건 그렇죠. 거의 청각 테러다. 하지만 귤루님은 좋아하신다는 거. 네. 와, 한 이해할, 분을 위해서라면 자. 이해할 수 없는 취향입니다. 고막이 폭발해서 침이 나오고 있어 고막에서. 아, 그리고 덕후마초님이 저희 네. 공개 방송에 네. 과연 마누라를 데리고 와도 될 것이냐라고 걱정을 하셨는데 저희가 공개 방송까지 병신처럼 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죠. 공개 방송은 공연. 야, 신나는... 그냥 온 게 병신이야. 그래서 우리 저기 공개 방송 때는 하이피델리티라고 하자. 그러자. 하이피델리티라고 하고 빡 가능은 있으니까. 그치? 네가 박근홍 할래? 너 그걸 뭘로 할래? 야, 누구 할래요? 둘 다 존나 싫은데 어떡하지? 뭐 그냥 그래요. 뭐 그렇게 해서 저희 음악 공연이니까요. 굉장히 수준 있는 음악 공연. 네. 특히 우리 쪽 껄림이 네. 껄림이 샹송을 연습하고 있어요. 그래서 껄림의 샹송 들으실 수 있습니다. 아, 난 가곡하려고 그랬는데. 아, 네. 네. 가곡 뭐 마음대로 하세요. 박세롬이 형은 어떤 거 부르시기로 했죠? 잠깐 공개 방송에서 박세롬이 형은 우리가 막을 치고서 그렇죠. 아, 부스에다가 흙막을 쳐놓고 조명만 나오게. 여기 안에 있을게요. 그래. 거기서 같이 볼게요. 아, 약간 동물원 원숭이 느낌이네요. 여기 한번 와서 유리 앞에서 구경하는데 유리 앞에 박세롬이 이렇게 써놓는 거야? 중요 서식지는 그렇지. 그게 서랍 열어가지고 가져온 선물 넣고 이렇게 닫으면 이 안쪽으로 떨어지게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뭐 서식지는 서울 회기동 인근이며 그래서 잘 먹는 주로, 것 주로 뭐. 야행성 생활을 한다. 좋습니다. 잘 저희... 먹는 거라니 너. 에? 왜? 그래. 아니 밥. 밥 얘기였죠. 밥 얘기였죠. 아무튼 저희 공개 방송 굉장히 퀄리티 있고 수준 높고 예. 이런 굉장히 음악 그래. 공연이 될 거니까 많은 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네. 많이들 오시기 바랍니다. 예, 2주에 뒤치기 마치겠습니다. 바른말 고운말로 넘어가겠습니다. 슝! 자, 오늘은 바른말 고운말이 아니라 잃어버린 우리의 언어를 찾아서 떠나보겠습니다. 아, 그래요. 제가 오늘 이 코너를 위해서 가학부 최초의 특별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네. 이분 진짜 졸라 유명합니다. 네. 제 인생의 롤모델이게 됐던 분이에요. 네. 여름에 분을 데리고 와서 그런지 네. 녹음실에 야간꽃 냄새가 굉장히 진동을 하네요. 네.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나와주세요, 황고한 씨.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 이런 기계적인 박수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인도 바굴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포스트모던 욕 철학자 황고환입니다. 일단 시원하게 욕부터 인사할게요. 안녕들 하십니까, 이 개. 야, 개새끼들아까지만 비슷해. 아, 비슷하다. 자, 비슷해. 오늘의 욕 철학 강의의 내용은 니 주가리 씨빠빠입니다. 이 욕이 어떨 때 쓰이는지 상황을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큐. 이 주가리 씨빠빠가 무슨 소린 줄 아나? 아버지! 빠나 야가 바로 니 주가리 씨빠빠 내 딸이다. 자, 여기서 말하는 니 주가리 씨빠빠. 일단 니 주가리란 무엇이냐? 야, 진짜 오랜만에 들어보는 말이네요. 정말 정말, 정말. 니 주가리란 너의 턱주가리를 줄인 말이라는 설이 유력합니다. 즉, 턱주가리가 주걱턱 마냥 돌출되어 매우 못생긴, 진짜 보기만 해도 네 면상같이 내 기분이 우울해지는 그런 사람의 용안을 비하하는 용도로 쓰입니다. 그럼 씨바바는 무엇이냐? 가장 유력한 설은 야이 씨바라! 씨바라가 되고 그게 씨빠빠가 되었다는 설입니다. 즉, 네 주가리, 네 면상이 졸라 씹 같다. 여기서 말하는 씹은 여러분 다 아시는 그 부위가 맞습니다. 혹은 네 면상이 씹 장나 있다. 그 뜻입니다. 이음 동의어로는 좆못, 어글리, 옥덜매, 빡가는 게 있습니다. 이거 누가 썼어, 씨발 이거? 이거 누가 썼어? 그럼 저 황고환은 시사대담하러 떠나겠습니다. 그래요. 아, 이 야. 저
야, 오랜만에 들어보네요. 니주가리 씨빵. 예. 니주가리 씨. 8, 90년대부터. 아, 그렇죠. 우리가, 야, 진짜 니 얼굴 진짜 니주가리 씨빠빠다. 아.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이제 뭐 남녀를 가리지 않고, 네. 그렇죠. 모두의 외모를 비하할 때 쓰는 말이었죠. 옛날에 저 기억이 나는 게, 이게 옛날 그 비소고 사전에서 이걸 한번 본 것 같은데, 근데 거기서 보니까 이게 일본어 니주쿠리와 관련성을 막 얘기하고 하는데, 네. 니주쿠리는 사실 이게 멜하자의 만들작자로 짐싸다라는 의미거든요. 짐을 싸야 아, 짐을 싸다. 그러니까 유사음인 걸 제외하고는 전혀 연관성이 없어요. 연관성이 있기도 하죠. 옛날에 우리가 결혼을 할 때 어른들이 점 찍어주지 않았어요. 첫날 밤에 문을 딱 열었는데 니주가 씨빠빠야. 짐 싸고 집에 가는 거야 그냥. 도망갈 정도로 배우자가 못생긴 얼굴을 칭하는 말 아닌가요? 그러니까, 다만 확실한 거는 제가 볼 때는 8, 90년대 젊은 세대들은 이걸 못생겼다라고 썼는데 이게 의미가 바뀌었다고 얘기를 한다면 네? 우리 옛날 뭐 일본어로 담아 이러면 사실 구슬. 담아자 구슬이잖아요. 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성기 보조삽입 물로 이걸 쓴단 네. 말이지. 아 이게 이거 과하게 넣으셨다가 성기 모양하고 그 밑에 달려있는 거 모양하고 비슷하게 가시는 분이 있어요. 옛날에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가 3학년 때 목욕탕에 갔어요. 근데 내 친구 아 그래요? 야 저씨 고추가 이상해. 고추가 이상해서 친구들 4명에서 그 고추를 몰라 갔었어요. 그 아저씨가 뭘 봐 이 개새끼야 이랬던 기억이. 그게 이제, 다마를 박은 자지였거든요. 그렇죠. 아 그렇죠. 그럼 이제 그게 완성되면 이제 우리는 예. 보통 해바라기라고 하죠. 네. 아 그리고 그 왜 지방에선 니주가리를 그 가재미 어린 놈을 니주가리라고 아, 니주가리. 하죠. 아, 네. 아, 그리고 이제 뭐 이제 저희 세대에서는 굉장히 버르장머리가 없는 애들을 가리켜서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었습니다. 네, 싸가지가 없는. 네. 네. 그래요. 네. 니주가리 씨 빠빠야. 아 그렇지. 아, 그러니까 이건 광범위한 욕이었어요. 네, 그냥 미친년 꽃다발 같은 거죠. 네, 저는 20대인데요. 아직까지 제 친구들은 이 단어 쓴 애가 한 명도 없었어요. 아, 그래요. 네. 네가 20대야? 근데 이게 뭐 요즘 나오는 뭐 못생긴 표현들의 총체를 합쳐봐도 예. 그렇죠. 이만한 이만한 파괴력은 없어. 그러니까 이 어감에서 들리는 파괴력. 야 이 니주가 씨 빠빠야. 그렇죠. 이 씨 빠빠야 발음 나가면 빠빠 할 때 쳐주는 어택감. 이런 그루브 라인이 이 욕. 설에 묘미를 장식하고 있습니다. 아, 아주 찰진 그래. 욕설이에요. 네, 빠빠. 이게 서울권에서는 그나마 가장 센 욕이었고 사실 네. 이제 경상도나 전라도 쪽 욕에 비하면 그쪽 가면 이기지 못하는 욕들이 많죠. 우리가. 아, 우리 청취자분들한테 어렸을 때 쓰던 욕 같은 거 한번 제보 한번 받아볼까요? 그것도 괜찮죠. 예, 예, 좋네요. 그러면은 바른말 고운말에서 우리 저 누구죠? 황고환님. 황고환님 네. 다시 한번 등장하셔서 황고환님 등장하셔서 네, 우리의 옛말을 찾았어. 아, 그렇죠. 예. 예 이상인가요? 예,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주의 가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슝. 아 저번 회차의 고민응신소에 사연을 주신 우리 은인이죠 치즈파니니님 계셨죠? 네. 아, 덕분에 방송이 확 살았어요. 아, 네? 너무 좋았어요. 저 그거 어제 방송하고 엔돌핀이 돌아가지고 집에 가가지고 탈의를 했었어요. 예, 그분이 저희 방송 들으시고 야, 왜? 아니 대체 왜? 아 청취 소감 겸 감사의 메시지를 보내줬어요. 아... 너네 다 죽일 거야. 빡피디는 진짜 죽일 거야. 밤길 조심하세요. 장몽골은 이미 죽어 있다. 네. 아 저희가 고민흥신소 하면서 진짜 많은 교차 검증과 각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물어서 아 그럼요 경이로운 해법을 드렸는데 이 글을 보니까 아주 너무 만족해셨다는 반응이 그렇죠. 제 피부로 옵니다. 아 이보다 더 좋을 순 없다. 그래요. 예, 그래서 준비했어요. 아 파리니님의 소원대로 저희에게 분명히 복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 조금 기술이 필요한데 뉴스부터 볼게요. 오늘자 5월 28일 충격적인 연합뉴스 기사입니다. 네. 국내 스마트폰 및 태블릿 사용자 10명 중 8명은 공공 와이파이 네트워크를 자주 사용해 사이버 범죄에 쉽게 노출된다는 분석이 나왔다. 보안업체 어베스트 소프트웨어는 28일 서울 웨스틴 조선 호텔에서 국내 첫 기자 간담회를 열어 이런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어베스트가 국내 스마트폰 및 태블릿 사용자 3,100명을 대상으로 무려 공공 와이파이 네트워크 사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81%가 매달 개방형 와이파이에 접속하는 응답했다. 공공 와이파이를 사용하면 해커들이 민감한 정보에 접근하기 쉬워 개인정보 유출 및 신원 도용의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다. 야 너 재미없으면 죽여버릴 거야 너 씨발다. 아 간밤에 야동 본다고 데이터 다 쓰는 업다님이나 저같이 이 핸드폰을 통신용이 아니라 비디오 감성용이나 아니면 유비 커터스 탁탁탁 하는 용도로 쓰는 저는 데이터가 항상 부족합니다. 아 저는 그래서 너 꿀밤텐닷컴 이런 데 자꾸 들어가지 마죠. 뭐. 그게 뭡니까? 그래요. 엑스엠 자주 이용해요. 네. 아, 네. 저는 그래서 무제한입니다. 대 그러세요? 저도 무제한이에요. 그럼 필요한 말씀하세요. 예. 아, 그럴 때 우리 녹음하는 날 파니니님이 노트북에다가 해킹 툴 설치하고 직접 오시는 거예요.
하이킹하는 툴 찾는 거는 유튜브 아니면 구글링 조금만 하면은 금방 찾습니다. 네. 저희가 녹음하는 날 네. 벙커에 와서 AP를 개설해 주세요. 네. 해킹 툴 설치한 컴퓨터에다가 저희가 AP 이름이 가카로브인데요. 우리가 보안이 굉장히 취약해서 벙커의 공유기 코드를 뺄 수가 있어요. 네. 바로 들어가면 바로 뽑을 수 있습니다. 네. 그걸 뽑아버리고 자기가 가카로브라고 이름을 개설을 해버리는 거야. 그럼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접속을 하겠죠. 로그인을 해서 야동도 보고 페이스북도 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저희가 지금 대본 쓰고 있는 게 전부 다 거기 로그인해서 네. 지금 대본을 쓰고 그렇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파리님이 이 녹음 시간 내내 그냥 앉아가지고 우리 구글 아이디랑 패스워드 빼내는 거야. 그리고 자기가 그걸 로그인하는 거야. 어떻게? 아, 너 왜 못해? 그럼 툴이 다 있어요. 아, 해킹 툴이 있어서. 저희가 로그인을 하면은 아이디랑 네. 패스워드 그대로 날라갑니다. 네. 아, 파리님이 그 워닝 사이트 우회하는 기술력이요. 아, 그 정도면 이 정도 구글링해서 찾는 거는 금방이에요. 그럼요. 그런 변태적 성향 갖고 있으신 분들 금방 찾습니다. 자, 구글. 아, 진짜 올 것 같아 이분. 야 저번 주에 죽이고 예. 이번 주에 부관참시를 하는구나. 아니야. 근데, 야 자꾸 너는 왜 빡가는 건 자꾸 사람을 불러. 아니에요. 여자 청취자를 부르고 그분이 여자 자꾸 여자 청취자 카톡 따고 니네들 뭔 소리야. 그만 좀 해 씨발. 자 그래서 오셨다. 오시면 저희 이렇게 해서 해킹해서 저희 대본을 볼 수가 있어요. 거기다가 파리님이 생각했던 어떤 성적 판타지들을 구토하듯이 쏟아부어서 대본을 바꿔버려. 그러면 딱 이제 저희가 고소당에 좋은 대본이 완성되겠죠? 그리고 그걸 녹음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모르고 그냥 녹음해버려. 녹음하고 제가 이제 피곤해서 편집도 안 하고 내보내면 업다님이랑 저는 이제 까빵을 가는 겁니다. 껄림은 지금 몸을 많이 사리시는데 어떻게 하느냐? 껄림은 아이디 이렇게 보다는 껄림이 주로 이렇게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랜덤 채팅을 하세요. 어쨌든 여자분들하고 얘기하는 랜덤 채팅 대화를 그걸 이제 스누핑 해가지고 무슨 얘기하는지 그 캡처를 떠. 껄림 그거 하더라. 예. 그 애슐리 메디슨인가? 아 그거 하시죠. 그거 하시더라고요. 거기 하셨던 걸 한 다음에 그 내가 오토렌트에서 다운을 많이 받는데 잠깐만 오토렌트 카테고리 뭐로 됐나 아는데? 신작 1번 유머. 신작 1번 넘어. 아 이번은 유머 분류 없는 AV1 AV2 이렇게 돼 있어요. 다 걸렸어. 이 새끼. 카테고리 다 걸렸네. 오토렌트 매니아거든 내가. 근데 거기 딱 들어가면 첫 번째 그 뜨는 광고가 애슐리 메디슨이야. 아 맞아요. 그래서 가입하셨다. 그게 이제 아 이제 돈 내야 되더라고. 그거 광고 카피가 뭔지 알아요? 인생을 짧다. 바람 피세요. 바람 피세요. 자 이런 것들을 이제 증거 자료를 갖고 너 와서 내가 복수할 거야 이 새끼야. 파니니님이 이메일로 협박을 해. 그 캡처 내용을 딱 떠서 한 줄에 5만 원씩 하면은 거의 한 2억 정도를 벌 수 있다. 야 여기 1억 써놨잖아. 1억이 왜 올랐어. 야 그리고 껄림 전 재산이 1억이 안 돼. 아 그래요. 대출 받으시면 되죠. 가나가 콩파서 어디다 둘라고. 강콩파 멀쩡하고 신장 있고 다 있는데 왜. 자 이렇게 파니니님이 조금만 노력해서 VPN을 돌아가는 노력을 해킹툴 찾는 거에 드리며 우리가 녹음하는 날 우리 방송을 개병신 만들어서 공중분해 시킨다. 근데 야 근데 우리는 어떻게 대본 바뀌는 걸 모를 수 있지? 너 이 새끼야. 우리 어떻게 안 몰라? 저는 몰라요. 우리가 진짜 병신인 거냐? 너 이 새끼야. 파리니님 와주세요. 예, 저희 즐겁게 한번 해봅시다. 아, 근데 파니니님은 저기 지금 아까 그 83년생 그분 만나셔야 돼요. 지금 우리 방송 따위 신경 쓸 그럴 시간이 없어. 그래요. 아, 수고하셨고요. 바로 이제 불가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슝. 아 예. 아 이주에 불가능하기 전에 우리 파니니님한테 착가드리지 마요. 좀 죄송하다는 말씀을 좀. 왜? 우리 방송 쓰레기 매립지야. 이런 거 계속 퍼뜨려내야 돼. 왜 조리 돌려? 아 죄송은 한데 재미는 있네요. 야, 덕분에 재밌었습니다. 아, 예. 아 지금 예. 하지만 이 모든 건 빡가능의 아이디어였다는 걸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대본은 제가 안 썼어요. 엄다님이 쓴 것 같은데. 나는 아까 애슐리 메디슨으로 충분해. 네. 자 이주에 불가능하겠습니다. 아 땅콩 X가 호가 땅콩이죠? 아 그쵸 땅콩 피넛 아 여러 개 먹어서 피넛츠 피넛츠 마다카미야 조연X가 석방 되셨습니다. 마다조 전 아다조 하죠? 우리 편하게 반 편하게 마다조 아다조 아 그래요 아다가 아니니까 마다조라고 하던가 그래요 마다조 아다가 아니니까 그렇죠 아니 마더 마더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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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잖아 그러니까 자 이분이 전 사장이죠. 이분이 이제
땅콩 회항 사건 때문에 사법 처리를 받으시고 구치소에서 생활을 하시다가 항소를 통해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네. 구치소 수감된 지 143일 만에 석방이 됐어요. 아, 그래요. 그러면 한 뭐 한 4개월 정도 갇혀 계셨던 거죠. 예. 아, 제가 요 재판 내용을 좀 봤는데 역시 변호사는 비싼 애들을 고용해야 된다. 그렇죠. 아, 일을 잘했더라고요, 애들이. 항로 변경이라는 걸 인정을 해버리면 이 도저히 사법 처리를 피할 수가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항공법에서 정해놓은 항로의 개념을 어떻게 볼 것이냐. 그러니까 비행기가 뜨기 전에 돌렸으니까 이건 항로 변경은 아니다. 아니다. 항로 개념이 안 들어간다. 이게 이 변호인단의 주장이었고 판사 측은 이걸 받아들였습니다. 이 새끼들. 근데 씨발 이거 뭐 비행기는 돌렸는데 항로 변경은 아니라고? 뭐 이런 게 어딨어?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법리 해석을 보니까 아주 말도 안 되는 건 아니고요. 여기 이제 뭐 좀 어려운 말 막 써왔는데 간단하게 대충 정리하면 이래요. 아, 마다 조 씨가 한 짓이 국민 쌍년으로 등급하기에 한치의 모자람이 없는 정말 족같은 짓이었고 평소에 알려진 대로 이분의 인간성이 웬만한 TV 드라마 속의 악녀도 예. 고개를 절레절레할 만큼 완전 핵노답이었던 것도 맞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감정의 영역이지 이걸 법정에서도 이걸 빌미로 형을 덧때리는 거는 올바르지 않다는 거고요. 이 사건 담당한 판사분을 제가 봤는데 이분이 김상환 부장판사님이라고 아 이분이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라고요. 돈 몇 푼에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더라고요. 재벌이라고 봐준 적도 없고 심지어 대한민국 최고의 권력이라는 MB 친척 이분은 막 법정 구속 막 때려버린 사람이에요. 그래요. 직접 검색해보시면 알겠지만 부장에서 진급 못하겠네요. 그렇죠. 여기서 끝나겠죠. 예. 하지만 이 판결 자체가 그렇게 불합리한 영역의 것은 아니고요. 아직 민사가 남아있습니다. 이게 진짜거든요. 이게 메인스트림이죠. 그쵸? 헤드라이너죠. 그렇죠. 이 민사가 우리나라에서 걸렸느냐? 아니요. 미국에서 걸렸어요. 당연해. 이거는 좋아. 이거 정말 빼도 박도 못하는 거거든요. 것 같아요. 이 사건의 직접적인 피해자 두 명이 있죠. 그렇죠. 박창진 사무장하고 김도희 승무원 두 분이 미국에서 미국법으로 민사를 걸었어요. 아 이게 비행기 사건이 있던 게 미국 땅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미국법을 걸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게다가 미국은 이 징벌적 손해배상 그러니까 잘못을 했으면 그만큼 돈을 뱉어 이게 가능한 나라거든요. 두 사람의 미래를 아주 말아먹었으니까. 그렇죠. 이 두 사람이 지금 인생을 걸고 달려들고 있어요. 그렇죠. 박창진 사무장이 손배로 건 금액이 500억 정도. 약한데. 성공했으면 좋겠네요. 2조 정도 정말 해야지. 성공했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저희 이제 이 뭐 족같은 대한민국 뭐 돈 있는 것들은 다 집행유예네 이런 얘기하기보다는 이 두 사람이 우리 마더 조 씨한테 제대로 뜯어내길 바라고 응원했으면 네. 좋겠습니다. 그리고 뭐 그건 그렇고요. 우리 조 여사가 이렇게 누구 말대로 정말 대가리가 머가리 텅텅도 아닌데 왜 이런 짓을 했을까? 이걸 한번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나라도 아니고 미국 땅에서 이 굉장히 개념 없는 짓이거든요. 우리나라라면은 봐줄 수 있겠지. 네, 그렇죠. 하지만 미국은 안 되죠. 정말 얄짤없는 곳이거든. 근데 그렇게 참지 못하고 이분이 그렇게 땅콩을 보고 참지 못하고 우라통이 터져버린 이유가 뭘까? 이걸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거든요. 왜 땅콩을 보고 그랬을까요? 그러니까요. 자, 이 저 조 마더주 씨가 네. 74년생이에요. 네. 74년생. 야, 74년생. 이때 아주 발음이 그렇죠. 쉽지 않네요. 그럼요. 그러니까 발음 조심해야 돼. 치읍 발음 꼭 써야 돼. 74년생. 치읍 발음 잘못하지 마. 그럼요. 저 사람. 얼마 전에 저기 맞죠? 네. 74. 네. 물론 해외 원정 출산했습니다. 야, 응? 우리가 500억 걸리겠다, 씨발. 아 몰라. 아무튼 근데 이분 남편이 동갑이에요. 야, 쌍74. 그렇죠. 네. 쌍으로. 따돌74. 그래서 쌍 오! 야, 이거 말 된다. 네. 과학적이네요. 굉장히 과학적이네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지금 동갑인데 네. 저번 시간에 빡가능이 그랬죠. 네. 제가 한 거 아니에요. 빡가능이 그랬어요. 남자는 40대가 되면 성욕과 발기를 급격하게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네, 과학입니다. 그거. 하지만 여자는 반대죠. 30대 중반이 넘어가게 되면서 오히려 성욕이 상승한다. 훨씬 늘어납니다. 이 두 사람의 성욕이 곡선이 맞지가 않아. 맞지 않죠. 밸런스가 안 맞아요. 게다가 우리가 이 전부 다 이 마더주 씨 얼굴을 봤잖아요. 눈에 도끼가 장난이 아니야. 아니 안 그래 잘 서지도 않는데 무당이 자랐어요. 완전 눈에서 레이저 나오잖아요. 예. 잘 서지도 않는데 이렇게 무서운 여자랑 하고 싶겠어요? 난 못해. 난 못해. 근데 남편이라고 크게 달랐겠냐고.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 욕구불만 욕구불만이 쌓여가던 차에 비행기를 탔는데 콩을 안 까주는 거야. 자기는 콩 까주길 바랬는데 콩을 안 깠다. 그래. 남자가. 그렇지. 야, 난 이제 무서워지기 시작한다. 콩을 안. 너마저 콩을 안 까주는 거냐? 씨발 터져버린 거야 거기서.
남편이 안 까주고.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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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아무튼 마더조 씨가 그래서 폭발을 한 거구나. 미국 땅에서, 그 먼 미국 땅에서. 그러니까 예. 먼 나라 가면은 로망이 있잖아요. 먼 나라 까는 콩 같은 재미. 그렇죠. 이게 또 나라마다 재밌죠. 또... 남편하고 또 멀게 했다. 그럼요. 새로운 문물을 맞았겠다. 근데 외국에서 그래. 그것조차 실패했는데 예. 비행기를 탔는데 콩을 안 까준 거야. 아, 네. 그러니까 폭발해버린 거지. 이게 이 욕구불만이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예예. 예. 아무튼 뭐 그래요. 그러니까 어쨌든 뭐 조여사 짜증 많이 나셔서 그렇게 좀 엄청난 짓을 하셔가지고 무려 143일 동안 구치소 생활 하셨는데 당연히 그 안에는 콩이 반입이 안 되니까 콩 못 가셨겠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거 소설입니다, 여러분. 아, 그렇죠. 저의 추측일 뿐이에요. 예, 예. 검증되지 않은 사실이죠. 그럼요. 아무튼 그래서 우리 조여사가 이 때와 장소를 가리지 못하고 똥오줌 못 가리고 개진상을 죽였는데 아, 소설에 기반해서 우리 조여사 이제 폭발하지 마시라고 해결책 하나 제시해드립니다. 네. 아마 이제 이분 이미 호적의 빨간 줄이 갔기 때문에 이제 해외여행이 쉽지 않을 거예요. 아, 정말입니까? 아, 그럼요. 집행유예도 호적의 빨간 줄은 가죠. 예. 그래도 가야 된다면 이분이 주로 이제 A380을 많이 타신대요. 네. 아, 비행기에 좋은 졸라 큰 비행기죠. 여기에 퍼스트 클래스 말고 네. 너츠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서 따콩 클래스 여기에 방음 방진 설계를 해가지고 예. 그 안에서 마음껏 콩을 까실 수 있도록. 콩을 쉬지 말고 한 푸대야. 이분 눈빛을 보니까 네. 한 세 푸대 정도는 뭐 그냥 그 자리에서 까버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분이 다람쥐도 아니고. 따콩 좋아하시잖아. 네, 네. 뭐 어쨌든 그래요. 어차피 대한항공 니네 거예요. 니네 마음대로 너츠 클래스 만드세요. 그래서 그 안에서 실컷 꽁 까시고 제발 다음부터는 엄한 사람 잡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불가능은 이겁니다. 정리하면은 땅콩회항의 원인이 그렇죠. 왕과 노예 복종 시스템으로 경영을 생각하는 이 사주일가 때문이 아니라 콩 때문이다. 그렇죠. 단지 콩 때문이다. 이 모든 건 콩 때문이었었어요. 예. 아, 만약 사실 이거는 정상 참작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여기서 저는 희망을 봐요. 왜요? 만약에 대한항공에서 특별 공채로 콩 까기 전문 직원을 모집하면 제가 먼저 지원을 해보겠습니다. 저 콩 졸라 잘까요? 제 별명이 인간 탈곡기예요. 물론 3분이면 콩을 다 까서 오뚜기 3분 레트콩 수표가 되긴 하나 지원해보겠습니다. 빡가는 콩도 까고 여행도 가고 콩 한번 까면 아마 낙하산 메고 내려야 될 거예요. 너 내려 이 새끼야 이러면 야 그것도 스릴 있겠다. 재밌겠죠? A380에서 탈곡기가 너무 작은 게 문제지. 그렇지. 그래요. 야 우리 저기 마도 조 여사가 산전수전 다 공중전도 겪으신 분인데 아무튼 네. 그래요. 이 주의 불가능은 이겁니다. 적절하게 콩을 까주기 전엔 가정의 평화, 기내의 평화 불가능하다. 콩은 까야 제맛이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예. 바로 이 주의 아리 송 넘어가 보겠습니다. 슝. 자 이번에 아리 송은 황교안 총리가 총리 내정자죠. 예. 과연 인사청문회를 이겨낼 수 있을까? 사실 구간이 명간이라고요. 대한민국에는 아직 정홍원만 한 인물이 없답니다. 이분 집 나간 네 셋째죠. 네 셋째죠. 조나스 분현실입니다. 근데 너무 놀라운 게 우리의 총리 내정자 분들이 전임 탈락하신 실패하신 분들이랑 그대로 스텝 과 인생이 그렇죠. 매우 유사해요. 이 정도면 거의 도플갱어다. 예. 저는 뭐 되게 놀랍고요. 그래서 이번에 총리 내정자에 오르신 우리 황교안 법무부 장관을 한번 뒤벼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어디 하나 총리로서는 빠지지 않는 분이에요. 예. 안 빠져요. 안 빠져. 대한민국 총리로서 빠질 수 없는 모든 요건을 다 갖추셨어요. 일단 스펙 한번 읊어드리겠습니다. 예. 네. 1980년 7월 만성 단마진. 예, 이게 맞아. 뭐냐면 이게 뭐야? 이게 두드러기인데요. 네. 요걸로 시원하게 병역 면제가 되십니다. 지난 10년 동안 이 질병으로 병역 면제를 받으신 분은 365만 명 중에 4명이 있어요. 엄청나네요. 거의 100만 분의 1의 확률이지요. 로또 맞으시겠네, 이분. 이미 그걸로 충분히 총리 받으실 자격이 있다. 100만 분의 1. 그렇네요. 100만 그럼요. 분의 1 사나인데. 예. 아, 진짜 신의 아들이네. 예. 근데 더 존경스러운 게 있어요. 이런 고통의 병마. 군대까지 못 갈 병마를 이겨내고 예. 이듬해 사시 합격하세요. 대단해요. 두드레기 존나 긁으면서 네. 이거는 씨발 완전 국무총리에게는 빠질 수 없는 레토릭 같아. 아니, 면제 당할 만한 고통이 있는데 사시까지 병마를 이겨내고 이듬해 사시 패스 뭐 이런 거. 근데 제 군대 동기 중에 원래 이 두드러기 병이 있던 애가
군대 와서 좋은 공기 마시고 나왔거든요. 네, 아 이분 나을 수 있었는데 아깝네. 아깝네요. 어쨌든 이 골 때리는 병역 면제 사유가 없으면 우리나라에서 총리가 못 됩니다. 아 그럼요. 어린 거 없어요. 그리고 92년도에 공부 존나 열심히 하셔가지고 서울지검 검사로 가셨다가 DJ 정부 때 물을 드시고 법무연수원 교관으로 일종의 한직으로 내려가십니다. 아, 근데 또 거기서 은혜를 받았다고. 아. 교회에서 설교를 하세요. 기독교 나왔네요. 예. 기독교. 네. 야. 디제이의 그 국민의 정부 시절에 공안 검사들은 다 좌천당해서 떨어져 나갔는데 자신은 하나님의 은혜로 한직에서 나와 한직에서 나와가지고 그 사법 연수생들이랑 풀밭에서 희희낙낙했다고. 돌이켜 보면 하나님이 환난을 피하게 해주신 거라고. 야. 원래 자신이 이 한직을 올 마음도 없었고 오기 싫었는데 돌이켜 보니까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아니 간증하십니다. 무슨 총리 후보에는 종교를 보나요? 자격 요건에? 아니, 아 그러니까. 아니, 그리고 놀라운 거죠. 풀밭에서 희덕거리면. 네, 희희낙낙했다고 본인 입으로 말씀을 하세요. 만성 단마진 어떻게? 두드러기. 그것도. 기적적으로 하겠죠. 은혜 받아 나은 거지. 하나님 그러니까 뜻이죠. 하나님이 너는 일단 나라. 사실을 패스해야 되니까 병마를 줘. 그리고 병역 면제 받고 낫게 해주심 은혜 받고 다시 반납. 다시 해서 공안 검사로 열심히 활동하는데 DJ 정부 시절에 하나님이 싹 빼놓는 거야. 사법연수원으로 불밭에서 낄낄거리라고. 그리고 나머지들이 다 이제 좌천당하고 법복 벗고할 때 다시 그 환란을 이겨내고 다시 11년도에 부산고검 검사장까지 하신 뒤에 법복을 벗고 태평양 고문 변호사로 나서게 되시면서 또 시원하게 전관 예우를 받아주십니다. 17개월간 받은 돈이 15억 9천만 원. 월봉 1억. 물론 전에 안대희 씨에 비하면 껌값이다. 이분은 5개월 동안 16억 받으셨으니까 제가 볼 때는 매우 검소하신 분이다. 그냥 어쨌든 우리로 치면 2년도 안 돼서 로또를 버신 분이죠. 이런 어떤 다재다능한 능력과 은혜 받음을 본다면 총리해야 마땅한 분이시다. 꼭 가셔야 되겠네요. 그리고 뭐 그뿐만이 아닙니다. 뭐 편법 증여 의혹, 뭐 딸에게 돈을 빌려줘, 그러니까 증여해서 딸의 남편에게 돈을 빌려주는 뭐 이런 편법 증여 의혹도 필수 요소로 달고 계시고 가족을 이용해서 돈 세탁을 하는 이런 창조 능력. 그리고 뭐 그분의 어록이 명언들 완전 걸어 다니는 또 명언 제조기예요. 속속들이 나오고 계신데 사실을 일요일 날 보는 건 하나님의 아들로서 안타깝다. 아 근데 지는 보고 검사가 됐네요. 그렇죠. 그리고 가정 폭력이 일어나는 건 뭐 술 때문만. 아니고 부산 여자들이 드센 이유도 있다. 야 이거를 옛날에 제가 등장시키 지금 벨루스키가 했던 말 이탈리아 여자들이 강간을 나가 아름답기 때문에 강간당한다는 비슷한 얘기죠. 그러니까 부산 여자들은 맞을만 하니까 맞는 거다라는 얘기죠. 지금 제가 볼 때는 이런 어떤 그 대사 명언들은 지금 총리 자리에 사실 얘기가 아니고 그렇죠. 우리가 모셔야 된다 패널로. 아 근데 이건 우리 방송에서도 너무 세. 아 우리 방송에 모셔야 돼. 그리고 아 이런 말은 사실. 룸사롱에서 할 수 있는 얘기지. 아, 그렇잖아. 만약에 이런 대사를 우리 방송에서 하잖아요. 게시판 난리 납니다. 그렇죠. 어그로 능력까지 갖고 그렇죠. 계시는구나. 그리고 이분이 어떤 법무부 장관 시절 치적으로 검토 안 해볼 수가 없겠죠. 그럼요. 이석기 내란 음모 사건, 통합진동당 해산 심판 사건 있죠. 아, 그렇죠. 요번에 이분 관련돼 있고요. 나중에 뭐 기회 되면 좀 더 파고요. 법무부 장관 시절뿐만 아니라 검사 시절에도 삼성 X파일 사건에서 삼성 측 인사 전원 무혐의라는 놀라운 업적기를 가졌습니다. 그때 이분이 특별수사팀 지휘를 맡으셨어요. 그래서 덕분에 2005년 중앙일보가 선정한 새뚜기 새뚜기? 2005년에 새뚜기 씨발 이 귀뚜라미도 아니고 이 뭐야? 아니고 중앙일보가 2005년을 빛낸 새뚜기라고 했는데 이게 씨발 뭔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국정원 댓글 어쨌든 새뚜기 황교안 장관님 새뚝 장관님의 국정원 댓글 사건에서도 원세훈 전원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적용을 끝까지 반대하셨죠. 어쨌든 대한민국의 총리라면 갖춰야 될 모든 것을 어쩌면 하나같이 빠지지 않고 다 갖춘 인물 황교안 누가 돼도 사실 상관없지만 이분이 우리 총리로 새뚜기가 될 것이냐 저는 새뚜기가 말뚝을 박을 것이냐 존나 아리송하다. 오늘의 아리송이었습니다. 자 아리송까지 봤고요. 대단합니다. 오늘의 사실
가능 불가능 아리송은 전주곡에 불과했다. 그럼요. 필요 없잖아요. 이거 없애 패드표 돼요. 오늘의 개새끼. 예. 2주의 개새끼. 한번 달려가 보겠습니다. 슝. 본 방송을 편집하다가 갑자기 급동이 마려운 관계로 2부는 나중에 올려드리겠습니다. 2부를 기대해 주세요.